7번 통차하고 통한다. 이 차는 또 폐기 방기한다 그런 뜻이 있네. 순자 철론에 소인이 자기 안에 있는 것을 버리고 그것을 하늘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니까 이것은 나날이 퇴보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네 이게. 그게 착자가 여기서 끼워넣다고 해석하는 게 좋다. 그래가지고 이 착자로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나머지 것도 이 기왕 나왔으니까 다 해석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어디 뭐 충분히 꼭 펴집니까 지금? 예, 예, 고하는 사전. 고하는 사전. 내가 이 사전 가지고 이 사전 지금 두 번째 얘기 됐어. 요건 좀 아직 깨끗한데 먼저 거는 하도 뒤다봐가지고 다 나갔어요. 하나 다 띄고 또 보는 거야. 이제 끝이 떨어졌어. 중국 사전과 대만 사전이 빼야지. 자, 뭐 때문에 어디 갔어? 요거 때문에. 자, 상에다 끼워 넣었다, 세금을. 10회에서 몇이요? 아이고, 이거 다 끝나, 했나? 공안국이, 와, 상상은 제 첫째다, 상상이라는 말은. 자, 착이라는 건 섞어 넣었다, 이런 말이야. 잡이다. 섞어서 냈다. 두 번째 세금으로 냈다는 얘기야. 저는 밭은 중중이다. 밭은 집회에서 공안국이 말하기를 구주 가운데를 다섯 번째라고 말한다. 상은 아 위나라라고 해야 되지 윗땅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나 상은 아, 늘 윗땅도 따랐고 따랐을 뿐만 아니라 아까 기자 읽었잖아 어? 대륙에도 그렇게 했다 집회에서 정연이 말하기를 지리지의 항수는 항산에서 나온다 위수는 영수에 있는데 대륙 못이 거룩에 있다. 세근에서 이 글은 항산으로 고쳤다. 항수는 늘 상자로 썼다. 이거 봐. 이거 다 읽고 하자고. 지금 거룩 북쪽 호우의 쪽이 어? 호우의 쪽 비하 어 한 문제가 그 피해 가지고 꺼렸기 때문이다 이 말이야. 이것도 우리 말이야. 나보고 아 그렇게 말 맴돌지 말라고 그러는 것도 있을 것 같아. 내가 능자로 쓰면 안 되지. 늘 언제나 늘 언제나야 상사는 늘매야 우리말로 늘매 늘매 언제나 있는 산이야 상산 이걸 상산으로 쓰고 황산으로 썼다고 난 그렇게 단정을 해 우리를 갖다가 한문으로 쓰는 거야. 근데 뭐 때문에 문제가, 어? 저 늘 상자를 싫어했는지는 모르겠어. 왜 꺼렸는지는 모르겠어. 그때 당시에 안 살아서. 우리말이야, 저거.
그 왜 꺼르는지 몰라. 꺼렸기 때문이다만 썼어. 그 이 늘 흐르는 물은 어? 늘매에서 나오는데 어? 아, 상산 그 위에서 아 상국 상산 위 고강현에서 나온다 야. 그래서 동으로 구수로 들어간다. 미수는 상산 영수현에서 나와주고 동쪽에 호 무수로 들어간다 이런 말이네. 곽박이 말하기를 대륙은 지금 고로 북쪽 광화택이 맞을 뿐이다. 아니 저 북광한가 봐 이게. 지금 거룩은 북강하 못이 맞을 뿐이다. 맞을 것이다. 그래도 되고. 이건 종결사야, 이거는. 그래서 또 역시 그렇게 썼다. 그렇기 때문에 또 썼다. 이렇게도 되고. 조이들은 가죽옷을 입는다. 집회에서, 근데 이게 저 주석하고 차이를 좀 뒀으면 좋겠네. 이 주, 더 굵게. 그 저 집회에서 정연이 말하기를 조인은 동북방의 민족인데, 새나 짐승을 잡아서 먹는다. 먹는 것이다. 공안국이 말하기를 그 옷, 그 가죽으로 옷을 입고 수해를 없앨 줄을 잘 안다. 이렇게 해야 돼. 근데 내가 요거 선생님은, 나를 가르치는 선생님은, 그 녹음을 들었는데, 물이 맑아서 해가 없다 이렇게 그거 했더라고. 어? 아니 그렇게 녹음이 됐더라고. 근데 그게 아닌 것 같아. 왜냐면 앞에도 치수도 하고 뭐도 했잖아. 어? 그래서 나는 요렇게 지금 설명하는 거야. 물에 그 수액 안 하던 그 피해를 없애기 아주 없애는데 밝았다 이렇게 하는 게 앞에 문장하고 맞는 것 같아. 아! 양식. 어! 돼지를 길러가지고 그 고기를 먹는다. 그 옷도 그 돼지 가죽으로 한다. 어? 겨울에는 돼지 기름을 몸에다가 칠한다. 몸에다 바른다. 어? 그 두께가 수치다. 수분. 아, 자분. 어, 수분이다. 수부다 그래야 되겠네. 두껍게 바른다는 얘기네, 돼지 기름을. 요거지? 수분을 발라서, 그 찬 바람을 막는다. 그 더러운 냄새하고 불결한 거를 귀하게 여긴다. 글자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가운데다 변소를 만들어. 아, 참 더러운 놈들이네. 그래가지고 그 변소를 둘레 그 저 변소 둘레에서 살아. 다 용력이 있다. 대부분 용감하고 힘이 있다. 활을 잘 쏜다. 궁의 길이가 사척이다. 마치 쇠뇌와 같다. 쇠뇌라는 것도 화살인데 기계로 쏘는 것도 쇠뇌고 아주 그런 거지. 화살은 쌀이 나무를 쓴다. 길이기가 한자 8천이다. 팔은 돌로 화살촉을 만든다.
죽으면은 나무를 이어가지고 섞어서 곽을 만든다. 이때서 나무를 이때서 곽을 만든다. 이거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요새 말을 바꿔서 내가 이때서 했는데 교차해서 해도 되고 뭐 섞어 해도 되고 그건 뭐 알아서 이때다는 게 좋을 것 같아. 나무를 이때서 곽을 만든다. 그 다음 돼지를 죽여서 곽 위에다 쌓아놓는다. 응? 부자는 수백 마리에 이르고 가난은 수십 마리다. 죽은 사람의 양식으로 여겼다. 죽은 다음에 뭐 수백 마리씩 갖다. 참 웃기는 민족이네. 이거 사실은 우리 선조인데. 그래가지고 흙을 위에다 덮는다. 새끼 이거 잘못 썼다. 이거 이런 자가 있어. 이거 곽자를 왜 이렇게 썼어? 곽자. 본문을 보자. 맞아요. 곽자를 저 처음 보는 글자네. 확인했는데 그렇더라고요. 응? 확인했는데 그렇더라고요. 확인했는데 그렇더라고. 아니 저는 모르는 글자인데 원문은 확인했어요. 사다리 내려놨는데 이거 곽자를 고쳐. 무조건 하게 이거 잘못된 거야. 곽자요? 곽. 아니 근데 원문이 그렇더라고. 아니 곽이야 곽. 무조건 그거 고쳐. 내 말이 100% 맞을 거야. 곽자 한번 써보세요. 곽을, 곽을 새끼로 묶는데, 그 묶은 머리가, 흙 위로 있다. 그래가지고 술을 부면은 그 새끼들이 썩는 것을 멈추게 한다. 이런 말이야, 이게. 그 사시의 제사가 없다. 가까이 우측에는 갈석이 있다. 집회에서 공안국이 말하기를 갈석은 바다 그 가상자리에 있는 산이다. 그 들어가면 바다다. 집회에서 성화에 말하기를 바다는 일찍 하라고 썼다. 이거 봐. 저 그 해를 바다로 푸는데 뭐 이런 강물도 해라고 써. 육지도 해라고 해. 고문해, 고문은. 책은, 지리지에서 말하기를, 갈석산은 평북, 려성현 서남쪽에 있다. 태강 지리지에 말하기를, 낭낭수성현에 갈석산이 있다. 장성이 시작한 곳이다. 일어난 곳이다. 뭐, 그건 마음대로 해. 처음이라고 해도 되고 일어난 곳 해도 되고 시작이라고 해도 되고 이 기차 수경에서 말하기를 요서 임유현 남쪽 수중에 있다. 뭐가? 갈석. 아 갈석산이 물 가운데 있다. 모두 갈석산은 두 개가 있는데 이것에서 말하기를 옆쪽 우측이 갈석을 끼고 바다로 들어간다. 이거 끼고 해야 되겠네. 이것도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갈석을 끼고 그래야 되겠다. 마땅히 이것은 평북의 가설을 말한다. 이렇게 평북. 자 여기서도 요자 때문에 내가 이거 뇌자인데 여기 어디 나 뇌자가
무슨 잔지 이게 잘 몰라가지고. 그런 적은 없었는데. 어? 어디 가서? 없었는데. 뭐 파시오? 여기네, 여기. 아. 자, 술을 여기 딱 붓는다고 그랬잖아. 이게 뭐냐? 라우트, 로이, 루이, 레이. 이것도 음가로 이게 변했어. 여기 초성은 안 변했네. 무음만 변했고. 점에서는 레야, 거성으로. 유압에서는 제주 띄울 레야, 레. 이것도, 지금 저, 없어진 글자인데, 이 발음을 찾아야 돼, 지금, 우리가. 다른 건 내가 한 60%는 발음할 수 있는데, 어? 원래 이자야. 요 음가는 모르겠어. 이게 띠인지 삐인지 씨인지 타금은 타금이야 이게. 근데 알 수가 없어 저게 발음은. 요새 발음은 다 한글 학자들이 없애가지고. 이 책 꺼질 때 저 부죽뱅이라고 했거든요. 부죽뱅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부죽뱅이. 그런데 그거를 쓰는 것을 비어, 시어, 기어, 그러니까 그대로 다 읽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이거 같아. 띄우다 그러잖아. 뭐를 물에 띄운다. 응? 그런 건데 띠 같은데 발음은 음가를 잊어버려가지고 어와 이와 제주는 뭐야? 제사 지낸 술 아니야. 제사 지낸 술을 띄울 내자야. 어? 여기 전운에 보면은 이것도 제사하고 연결된 걸 말하고 무, 이 띄운다는 얘기는 흘린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고신에 하면 뭐 땅에다 이렇게 저 뿌리잖아. 어? 지금 그걸 얘기야 이거. 오, 저 옥토에다가 술 붓는 거야. 술 따르는 거야 저거. 끼얹지, 뭐, 끼얹진다 그러나, 내버린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 걸 뭐라. 아니, 뭐, 제, 고시네 하면서 뭐 하는 거 있잖아. 그리고 지금은 그 제도가 다 없어졌는데, 옛날엔 모든 제사를 지내고, 제일 먼저, 그 물제사가 있고, 그 냇물이나 강에, 그 다음 바다제사가 있고, 산제사가 있고, 뭐, 이 태산 같은 데 올라가고. 그럴 때 꼭 그 신한테 술을 붓잖아, 이 절하고, 이렇게. 그런 글씨야, 이게. 요게. 를 자야. 를. 자, 그러다 보니까 6시가 됐네. 아, 오늘 좀 선생님한테 들은 거 그거 다 뭐라고 하려고, 다 떠들라고 그러는데, 반도 못 떠들었구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